에이? 뭐야, 왜 그래? 야, 왜 그래?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. 그래, 가자. 저 부탁이야, 쉬었다 가자고. 한심하군, 한심해. 아이고, 너무 그러지 말자.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 됐겠지? 자네 기억나나? 에? 뭘? 어젯밤에 얘기하던 그 해적의 보물 얘기 말이야. 아, 그 얘기? 내가 무작정 자네의 허풍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. 아, 그 얘기 진담이야? 우리 할아버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이 해적이었다고. 카디프 동산의 서쪽이라면 여기서 보이는 데가 다야. 만약에 말이야, 자네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쯤에 그 보물이 묻혀있다는 거야? 에? 나는 모르지. 자네는 술 때문에 머리가 멍청해져서 잊어먹었는지도 몰라. 그럼 여기서 잘 살펴보란 말이야. 그래, 무언가 생각나는 게 없어? 에? 하긴 뭐, 혹시 무슨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지. 기억을 해내라고. 그렇게만 되면 자네도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. 나도 기억해내고 싶지. 하지만 안 되는 건죠. 기억해내. 난 자네한테 몇 번이나 술 사주었단 말이야. 아, 그건 기억은 하지만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어. 아마 처음부터 몰랐던가 봐. 알고 있으면 술 때문에 이 꼴이 되기 전에 나 혼자서 팔렸을 거야, 틀림없이. 기억을 해내야 돼. 자, 여기서 잘 둘러보란. 틀렸어. 저기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. 저 나무 뿌리 밑 같은 곳에 보물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? 그럴지도 모르지. 저기 저 운막 밑엔 어때? 거기도 좋겠구만. 이젠 멍청이! 저 운막은 요즘 와서 생긴 거 아니야? 해적이 보물을 숨긴 건 100년 전이야. 아, 그래, 내가 뭘 했어?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. 알겠어, 머피. 내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폴락 선장의 해적들이 이 근처까지 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단 말이야. 아, 그건 사실이었지. 그러니 보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. 아,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. 아유, 정말이야, 저 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아, 제발 좀 봐달라고. 아유, 아유, 아유.